떨어질 듯 하면서 그냥 거기서 한번 튕겼다가 그 올라가는 그런 형국. 꽃 중에 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. 혹시 전유진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? 전유진? 가수인가? 가수. 맞아요. 가수? 네. 사실은 이분은 미스 트롯 2. 네. TV를 당연히 안 보시겠죠. 네, 볼 시간이 없어요. 항상 뉴스만 켜져 있어가지고. 네. 이제 미스트롯2라는 네. 프로그램이 방영을 시작을 했어요. 네. 이제 1화, 2화가 나오고 있는데 초반기인데 이 전유진이라는 분이 정말 핫해요. 정말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뭐 성격, 성향 또는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미래 이런 행보들이 궁금해서 어떤 분일까요? 근데 이분은 항상 바빠. 앞으로도 바쁘고 계속 바빠. 그렇게 바쁘게 태어났어. 그런데 또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. 말 그대로 사람들의 꽃 중에 꽃이란 말이야. 꽃 중에 꽃인데 꽃이 받침이 있어야 꽃이 어떻게 돼요? 활짝 피잖아요. 그래야 꽃들이 벌들도 날아들고 이렇게 하는데 꽃 중에 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. 그리고 항상 계속 앞으로도 바빠. 그렇게 이제 그 타고난 팔자라고나 하기는 그렇고 네. 타고난 사주를 그렇게 타고났어요. 애초에 사주 자체는 조금 그런 이런 끼 자체가 정말 끼가 많고 내가 또 자기가 뭘 하려고 해야 잘 돼. 자기가 또 이걸 안 하려고 하면 아무리 옆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해. 본인이 하려고 해야 돼. 그런데 가르쳐주면 또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단 말이야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능이 그렇죠. 많아. 재능이 많고 근데 본인이 그 옆에서 아무리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해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안 해. 사실 저는 이 전유진 양을 한번 보고 정말 팬이 돼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. 재능이 진짜 많다고 해요. 노래를 그렇지.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번 이런 오디션에 참가를 해서 엄청난 좀 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네. 근데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구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.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시기하는 그런 유가 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여기서는 뭐 이게 경연하는 건가 이게? 네. 경연하는 건데 탈락하는 이런 좀 뭔가 아픔도 있을 것 하는데 또 타고 올라가요 또. 치고 올라가는 떨어질 듯 하면서 그냥 거기서 한번 튕겼다가 그 올라가는 그런 형국. 그래서 그 이분은 그 이 길을 참으로 잘 넘기는 그런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탑10 안에도 들 것이고 탑10 안에서도 뭐 탑5 안에도 무조건 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한번 네. 지켜볼 거예요. 네, 지켜보시죠. 지켜보셔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저는 이분을 뭐 본 적도 뭐 노래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. 없지만은 이분은 너무나도 많은 끼가 있으면서도 또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많이 받아. 네. 사랑을 많이 받는데 또 거기에는 또 뭐가 있나요? 시기하는,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또 내년의 운은 나쁘지가 않아요. 올해는 이분이 이제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게 있어서 못하는 약간 주춤하는 건 있지만은 내년에는 정말 내년 내후년에는 치고 가는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분의 성격은 조금 말하고 싶은 것을 열 마디 할 것을 다섯 마디밖에 안 해. 좀 참는 그렇죠. 그런데 또 그렇게 참고 있다가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야. 자존심만 잘 세워주고 지켜주면 좋은. 이 꽃이기 때문에 꽃의 받침을 누가 해줘요?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.